지리산. 지리산은 백운계곡을 왔다는 추억입니다. 백운계곡이 어디냐? 경남 산청구 단풍면 백운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용문사 쪽으로 쭉 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을 딱 오르다 보면은 계곡이 나오는데, 사실 계곡은 좁고 그리고 물이 차갑습니다. 어김없이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있습니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요, 아픔이 있는 산입니다. 영혼의 산이고 신선의 산입니다. 뭔가 오비야 밝혀지지 않은 곳이 너무 많죠. 이렇게 오르다 보니 계곡에 용서가 있고 사람들이 보이고 펜션이 보이고 그리고 엄청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바로 여기가 백운계곡. 백운계곡은 용문사 입구에서 3km 정도 쭉 이어져 있고요. 3km 정도 가면은 거기 통제소에서 안내원들이 통제를 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한 1-2km 정도 더 올라가시면 백운계곡에 끝까지 올라가고 이제 폭포들도 마지막으로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백운계곡은 산청에 있습니다. 산청에 아름다운 볼거리, 자랑거리 9개 중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계곡이 물이 맑고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펜션과 그리고 인파가 널 이렇게 특히 버섯을 갖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게 많이 있어요. 군데군데 집마다 저기 아마 버섯 산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펜션들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펜션 옆에는 어김없이 계곡이 있고 계곡이 있는 곳에는 늘 사람이 모이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유굴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계곡을 찾아서 여름 바캉스를 즐기고, 계곡은 다른 계곡에 비해서 이 백운계곡은 좀 좁은 편이에요. 물도 많이 흐르는 데는 많이 흐릅니다만 이쪽은 조금 흐르는 경향이 있네요. 제가 직접 손으로 물을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갑니다. 오르고 올라서 이 폭포를 올라가다 보면 옥문 폭포라는 엄청나게 폭포가 있습니다. 여기도 용서가 있습니다. 물이 잘 보여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계곡에 나무와 나무 사이가 조금 좁다고 할 수 있어요. 물이 아주 깨끗하고 맑습니다. 밑에 조그마한 피라미 새끼도 다 보일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맑은 계곡입니다. 이것이 백운계곡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여름을 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계곡에 용서를 보세요. 비록 넘쳐 물 사이로 물이 팔팔팔 돌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곡에서 여름을 보내보시는 것도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바로 옥문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찾아가 봅니다. 여기는 인명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절대 들어가실 수는 없고 이렇게 폭포를 구경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옥문 폭포에 물 색깔을 보세요. 그 깊이가
초록색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이 계곡의 폭포가 수심이 깊다는 이야기죠. 3m, 5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폭포가 지금 양갈래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갈래, 세 갈래, 여러 갈래로 내려오는 폭포의 물은 개오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대군계곡의 용문 폭포입니다. 쭉 한번 보시죠. 조금 있다가 이젠 걸어서 1.5km 정도 올라가면 마지막 커다란 폭포가 나옵니다. 지금 걸어서 올라옵니다. 남냉 조식 선생께서 여기서 자리를 하셨던 공간입니다. 일명 기탕 폭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객들은 이 기탕 폭포를 보지 못하고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까지 이 계곡의 폭포를 보고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바캉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아주 넓은 비륙이죠.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폭포의 위쪽에서 밑으로 카메라를 잡아봤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는 이게 용문 폭포 위쪽에도 한 1km에서 1.5km 정도 올라가야 이 아름다운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탕 폭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리산 산층에 있는 대군계곡을 찾아봤습니다. 용문사 입구에서 쭉 시작해서 계곡을 쭉 따라서 용문폭포와 그리고 직탄폭포까지 아름다운 계곡의 모습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쭉 올라오시면 이렇게 잠시 쉬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간도 있습니다.